자,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신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옆에 있는 베라크루즈 차량인데요.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대형 SUV 차량이죠. 특징으로는 6기통 디젤 엔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4기통에 비해서 소리도 좀 덜하고요. 또 정숙한 면도 있고 또 성능 면에서는 월등히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이번 차량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베라크루즈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VX300의 럭셔리 등급입니다. 연식은 2009년 12월에 등록됐고 2010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21만 8천km, 주행했고 외판 부위는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옆에 사고 이력 조회를 해봤는데요. 용도 이력 없고요. 소유자 변경은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침수, 전손, 도난 피해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내차 피해는 2건 정도 있었는데 140만원 정도라서 차값에 비해서는 크게 뭐 큰 금액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HI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 하차 확인하고 소품 살 때도 확인해봤는데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해서 판매할 거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자판의 세부장 믿고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량 판매 금액은 무려 750만원입니다. 필요하신 분 바로 전화 주십시오. 봅시다 봅시다. 스타터 모터 예전에 한번 바꿨네. 네, 좋아요. 제가 요것도 좀 엉망칭창 됐죠? 근데 조인트? 응, 조인트 요 붙여 나갈게. 보통 보면 자 재부장님 보세요. 이너 쪽이 많이 나가네. 확실히 다른 차도 예. 이너 쪽이 많이 나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요 호수 교환해야 돼요. 요는 이 차는 흙길을 많이 다녔네. 흙길을 조금 많이 다녔어. 약간 비보장길을 조금 다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요 차량 베라크루즈 21만 킬로 10년형이죠? 네. 네. 요 뒤쪽에는 사고 백판 쪽에도 사고가 없네요. 네. 자, 위쪽 뒤쪽에도 아예 사고가 없고요. 아예 없네요. 예, 없어요. 없고요. 네, 타이어 좋네요. 하비 타이어를 교환하면 안 됐다 하더라고요. 예, 타이어가 아 좋습니다. 세분해요, 예, 타이어 좋습니다. 네. 쇼바도 지금 안 터졌고요. 네. 지금 멤버 쪽도 보면 이 20만 킬로 탄 차 치고는 녹이 없어요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 차체는 아예 없어요. 네. 아니 아직 좀 있습니다. 오케이. 예, 많이 남았고요. 지금 요 후륜이 아니라 사륜이기 때문에 예, 샤프트 자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부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찢어진 데도 없고요. 찢어졌으면 다 터졌겠죠? 그쵸? 네, 이상 없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뭐 차는 깨끗해 보이네요. 네. 예, 머플러 소리 안 나고요. 요 각종 링크 상태도 네. 부싱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고무는 살아 있어요. 네. 트레일링함, 컨트롤함 다 전부 다 괜찮아요. 안 뜯었어요. 바퀴를 잡아주는 링크들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네. 이 사륜이고 도하기 때문에 아, 요 뭐 지금 아직까지는 뒤에는 크게 뭐 돈 들어갈 만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네. 아, 이 조인트 쪽에도 우리가 요 조인트가 문제가 있으면 네. 예, 문제가 있으면 차가 떨거나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부츠 상태나 괜찮아요, 지금, 아직도. 네. 예, 아직도 말랑말랑 살아있고, 터지지는 않았어요. 네. 자, 하체 깨끗하네요. 자, 하체 깨끗해요. 저쪽 위에 보시면, 그 터빈 자리고, 이쪽에도 이제 누이가 없죠. 네. 예, 그리고 밑에, 자, 블록 쪽에도 지금 누이가 안 보입니다. 누유, 누수. 네, 이런 건 없네요. 네. 여기 아웃도 쪽에는 괜찮은, 아하, 이너 쪽. 예, 이너 쪽 터졌다, 그죠? 아이고. 이게 완전 움직인다, 움직여. 이봐. 그죠? 난리 났네요. 예, 이거는 교환해야 됩니다. 네. 이쪽에도 다 튀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 됐죠? 네. 자, 링크는 좋아요. 네. 링크는 좋고. 자, 아우터 쪽에. 자, 이너 쪽에. 아, 이너 쪽에도
여기 보이세요? 여기 사진 여기 보이세요? 여기요. 맞네요. 이제 네. 여기도 이제 곧 고 사망 네, 터질 거예요. 그러면 저기처럼 좀 날리겠죠. 네. 지금 오목이와 자체는 누유가 없어요. 아, 네. 자체는 누유가 없고 파워 펌프가 이제 넣어주는 쪽이죠. 이쪽 전부 다 요 위에도 그죠? 네네. 호수 바꿔야 돼요. 호수를 바꿉니다. 예, 호수를 통째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부터 네네. 펌프에서부터 쭉 와서 이 호수를 싹 다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오래돼서 지금 그래요. 그렇죠. 예, 다른 부분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새는 데가 전혀 없어요. 네. 예, 호수하고 이제 요 바꾸게 되면 이제 파워 오일도 바뀌겠죠. 그렇죠. 네. 자. 앞 타이어 좋아요. 앞뒤 네 개. 네, 다 좋네요. 그렇죠. 네. 다 좋네요. 예, 네, 자. 라이닝요. 라이닝 많이 남았어요. 오케이. 네. 라이닝, 앞뒤 라이닝 많이 남았고요. 네. 뭐, 지금 타이어도 새 거고. 자,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 말고는 지금 안 보여요. 미션에도 지금 노유가 안 보이고요. 네. 지금 이쪽에서 노유가 안 보이는 거 보니. 관리는 20만 킬로니까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보시면 여기 올펜 주변에도 지금 깨끗하죠? 네, 위쪽에 타고 오른 거는? 네, 없어요. 이렇게? 네, 타고 오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블럭 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앞장 카바 쪽에도 예, 양호합니다. 오케이.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뭐 아예 흩날리지도 않았어요. 오케이. 아직까지 짱짱해요. 네. 줘봐. 이상무? 네. 딱 이제 보시면, 제보장님 다 아시겠네. 알죠, 알죠. 예. 여쭤 쳐봐도 이상무. 예, 이상무. 배터리, 예, 좋아요. 이게. 16년이네요? 3년? 2016년. 네. 네. 3월 6일이네요. 네. 자, 배터리는 괜찮은 것 같고. 충전도 잘 되고, 시동도 굉장히 잘 돌려요. 네. 아까 스타트 모터가 교체됐습니다. 네네네. 자, 브레이크 오일도. 네, 양호합니다. 오케이. 아, 조금 모자라네요. 이건 교환. 네, 예, 엔진을 교환해야 되고요. 네. 파워도 상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밑에 호스 작업을 하면 네. 예, 이 바뀝니다. 오케이. 바뀌니까 바꾼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눈으로는 네. 예, 조금 막 그래 보입니다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뭐 조금 타시다가 바꾸실 것 같아요. 네. 아, 제발 구하라. 인젝터, 인젝터 새는 데 없고, 네네. 예, 뭐, 지금, 누유도 안 보이고요. 네. 지금, 요쪽에는, 요쪽에는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떨어진 부분들. 아, 그게 필터예요? 예, 필터예요. 아. 예. 이게, 그, 엔진오일 필터이기 때문에, 네. 예, 흐른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지금 안 보입니다. 네. 예, 연료 펌프는 바꿨고요. 네, 예. 필터는 같이 바꿨겠죠. 네. 예, 뭐, 필터도 지금 관리를 조금 하셨어요. 오케이. 이제 연식도 있고 기름수가 좀 있으니까 네네. 지금 엔진이나 미션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 소모품 종류들만 좀 자주 교환해 주시고 네. 그러시면 큰 돈 안 들이고 차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차 확인 영상을 다 보고 오셨습니까? 이번 차의 판매 금액이 750만 원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게 타이어부터 보면 타이어 4개가 2018년 말에 만들어진 새 타이어라는 거죠. 그 다음 타이어 공기압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는 HI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는데 헤드램프 밑에는 헤드램프 와셔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돌아올 때 요 놈이 열리면서 요거를 씻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VGT 3.0 V6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사이드 스텝은 순정 사이드 스텝이고요. 2009년 이상부터는 루프렉은 있지만 가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삭제가 되어 있는데 왜 삭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상태 순정형 그대로고요. 자, 뒷면 듀얼 머플러 보입니다. 트렁크 볼까요? 자, 트렁크 쪽에도 흠집이나 이런 게 거의 없네요. 자, 보시면은 네, 흠집 없이 관리가 제일 잘 되어 있고요. 자, 12V 아울렛 뒤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걷어보면 7인승 차량이죠. 자, 218,000km 믿깁니까?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관리 상태 좋고요. 자, 은색 차량인데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외관 관리가 특히 좋아요. 이번 럭셔리 등급 차량은 어떤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지 실내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죠. 풀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고요. JBL 프리미엄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자, 타볼까요? 아이씨. 자, 이 차량은 버튼 시동 스타트가 되어 있죠. 키는 스마트 키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스타트. 자, 음악 큐. 자, 주행거리는 21만 8,218km. 218218.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 같은데요. 자, 슈퍼비전 계기판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도어 트림에는 전동 초입미러, 조정미러, 운전석 파워 윈도우 되어 있고요. 안개 등 워셔 되어 있고, 사륜구동 시스템 되어 있네요. 이게 풀타임 상시 사륜이기 때문에 사륜을 잠그는 버튼도 따로 있네요. 블루투스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랑 모젠 기능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오디오 리모컨 되어 있습니다. 자, 모젠 내비게이션이 순정형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글로 적혀져 있죠. 위에는 JBL 프리미엄 사운드 되어 있는데요. 서브우퍼랑 앰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총 12개 정도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DVD 되네요. 자, 아래쪽에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USB 포트, 아이패드 억스, 12V 아울렛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 쪽인데요. 보시면은 쿨박스 되어 있죠. 여기에 에어컨이 나와서 여기 안에 있는 음료나 그런 거를 좀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박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선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선루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원터치로 해서 세이프티 선루프 되어 있고요. 자, 하이패스 ECM 룸미러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자, 우리 그쪽 가서 가주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사륜구동 차량은 이렇게 주의 표시가 있습니다. 상시 사륜구동 차량 견인 방법이라고 해서 요게 있는 게 사륜구동 차량일 수도 있죠. 자, 뒤쪽에 탔습니다. 뒤쪽에는 열선 시트가 이렇게 바로 반겨주고요. 그 다음 12V 아울렛 되어 있네요. 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에어벤트는 양쪽 사이드 쪽에 마련되어 있네요. 자, 뒤쪽 가주시트 상태가요. 아이소픽스 장착되어 있고요. 에드 카시트 장착에 용이하죠. 뒤쪽에는 거의 뭐 가죽시트가 새 거 같고요. 새 거라 하면 좀 그렇지만 20만 킬로라서. 자, 운전석 가죽시트도 그렇게 낡아 보이진 않습니다. 운전석 가죽시트와 함께 조수석 가죽시트도 상태 양호합니다. 그렇게 뭐 해지거나 까진 데 없고요. 자,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버튼 신호 스타트와 순정형 모젠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특별 담배빵 이런 거 없고요. 에어컨 틀어놨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담배 냄새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 패밀리카로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베라크루즈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베라크루즈 차량을 하체 점검했을 때 조인트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파워 호스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판매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입하신 다음에 오일류 관리만 잘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우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주행거리 21만 8천 킬로고 곧 22만 킬로 주행하는 차량이고 연식은 10년 정도 다 돼가는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을 추천드리면서 금액대를 좀 많이 깎아내렸습니다. 판매 금액은 750만 원이고요. 상시 사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 꼭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번 차량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또 좋은 가격으로 차량 리뷰를 할 거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옆에 보시면 구독하기랑 알림 설정이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좋은 차량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베라크루즈 리뷰가 도움이 되셨고 괜찮았다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판 최부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